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생산자가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인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자료를 보면 생산자 물가는 103.73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은 농림수산품 물가로 불볕더위로 출하량이 감소하며 3.3%가 올랐습니다. 삼성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양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재계와 충남도 등을 종합하면 삼성은 충남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공장에 13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결정하고 다음 달 중순쯤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13조 원을 투자해 기존 LCD 생산 시설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퀀텀닷 발광 다이오드, 이른바 QLED 생산 시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 사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 답방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미국과 북한은 전쟁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오랫동안 없을 만큼 북한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3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독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좀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인을 좀 찾아보면 거시적인 부분도 있고요. 미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하게 살펴보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차관급 협상에서는 오히려 스몰딜조차도 가능성을 일축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고위급 회담, 즉 장관급 회담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스몰딜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입장도 있지만 장관급 회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북미 간의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열린 자세를 표명을 했고요. 또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일 이후에 또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 아세안 특별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좀 방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미 간의 대화 뭐 긍정적이죠. 지금 대북주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김포 쪽에서 확진이 나왔고요. 파주에서도 또 발표가 되고 있고 조금씩 번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닌데 일단은 파주는 강 북입니다. 한강 이북이었는데 한강 이남 쪽에서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확진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뚫린 것이 아니냐, 방역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 있고 이러다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 육류주들의 움직임, 마니커, 할인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약바이오 헬릭스미스 임상 3상 오늘 발표가 예정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저녁에 발표가 났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헬릭스미스는 지금 장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그리고 메지온 등의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제약바이오주들은 더욱더 이제 조심스러운 선별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해볼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화요일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100선 지금 부근인데 일단 오늘 터치를 하면서 넘어갈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루간의 좀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자 보시다시피 장중의 고점이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자 2100선 부근까지는 뭐 그래도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인데 일단 오늘의 뭐 구원투수는 기관이죠. 기관 가운데서도 단연 연기금입니다. 오늘도 무려 1662억 원 매수합니다. 자, 1시 55분에 1600억 원대입니다. 또 얼마나 매수를 해주는지 장 후반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개인 외국인은 오늘장에서 매도를 합니다. 금융투자 쪽도 오늘은 매수에 들어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보합입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올라가는데 오늘은 현대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운송장비 잘 달렸는데 정의선 부회장의 광폭 행보가 최근에 재계에서는 화두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엔 미래의 먹을거리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가 그러다 보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현대차 관련주들,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3%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빠집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은 오늘 일단 투심이 전체적으로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포스코도 잘 달리고 괜찮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주들은 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한은도 연내 1%대까지 내릴 것이다. 뭐 내년이냐 올해냐 시기가 문제지. 그러다 보니 예금금리 지금 0%대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대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신한지주 KB금융 비롯해서 대형 금융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괜찮습니다. LG생공 괜찮고요. 코스맥스 괜찮고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도 24만 원대까지 소폭 밀려 내려옵니다. 기아차는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입니다. 644.15. 지금 상승 하락 반전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죠. 보시면 646이 고점이고요. 저점은 42입니다. 상충에 쭉 올라가다가 또 푹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645까지 상승 반전하고 또 643까지 하락 전환합니다. 그리고 보합권 수준까지 지금 조금씩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보면 오늘은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눈에 보이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고 투신은 파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시총 3위에 KMW가 올라온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17%, CJ&M도 올라가고요. KMW는 어느새 8만 원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펄어비스도 20만 원 부근까지 또 올라오는데 헬릭스미스가 12만 원입니다. 무려 51,400원. 점 하한가라고 시장에서 표현을 하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잔량이 무려 5천억 원대가 잔량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임상 3상 실패가 시장엔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와 휴젤은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7만 원대에서 지금 며칠째 공방 벌이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강보합 그리고 HLB 영향을 좀 받죠. 2%대의 하락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오늘 괜찮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유지를 합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어제까지는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분위기고요. SFA, 원익 IPS, 뭐 솔브레인 올라가는 종목 있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개별 종목 이슈, 섹터별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1194원대에서 움직이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80전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중 무역 협상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차관급 협상에서 별거 안 나왔다 어제 살짝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고위급 협상에서도 생각보다 별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무역 협상 관련돼서 지금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협상이 진행되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불렀다가 또 관련돼서 무산됐다. 별 얘기 없다. 그럼 꼭 다시 관세 부과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어떤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 이어지는 기대감이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벌써 10월 달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무회담뿐만 아니라 고위급 회담은 13차까지 들어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수차례 계속 반복됐는데 성과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어떤 실무회담 쪽에서
이어졌던 농가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쪽이 좀 밑에 저 기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기존 협상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7월 말이었었죠. 이때가 가장 크게 어떤 시장에서 불안감이 컸던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나 S&P 500 지수, 중국 상해주용업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때 7월 31일 날 무역 협상이 종료가 되고 8월 2일 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다시 격화가 되는구나라고 한 쪽에서 시장이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그리고 어떤 금 가격들이 올라가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크게 부각받던 흐름들이었죠. 근데 그때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일단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나왔던 어떤 뒷 배경에는 아무래도 FOMC 회의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 흐름들 쪽에서 이어졌던 변화, 그리고 이번은 FOMC 회의가 끝나고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계속 금리 인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왔던 추가 관세 부과가 어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쪽에 연결이 되는 흐름들이 좀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를 재시동을 거는 경우 특히 한 10월 15일까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연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액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연준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안전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약간 어떤 경기 부양과 관련된 통화 정책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뒷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금 지표가 안 좋아도 어떤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각국의 글로벌 경기 부양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지금 20이나 아니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쪽에서 미국도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 특히 감세 이후에 감세 이후에 나왔던 추가적인 정책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득세 감면 얘기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최근에 또 이어졌던 인도의 동향들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금리를 4번 인하를 시켰고요. 게다가 법인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하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인도 시장도 한동안 정체를 받았다가 하루에 5% 지수가 센섹스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다양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 남아있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또 귀결은 어떤 환율에 대한 변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화의 추이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여전히 98대 이상에서 약간 크게 안 밀리고 견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 다 같이 이어지면서 이제 미국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신흥국이나 다른 쪽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쏠린 관심들이 오히려 어떤 신흥국 쪽이나 다른 국가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응은 당연히 달러와 약세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달러와 약세가 신흥국이나 이런 여러 타 국가 쪽으로 이어지는 온기들은 상당히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도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시장의 추이를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특히 원달러 환율이 가장 약세에서 쓰였던 부분을 봤었을 때와 시장의 어떤 1900선 초반대 저점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봤었을 때 당연히 달러화가 약세로 이어지면서 워낙 강세로 가야 시장에 대한 훈풍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신흥국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특히 달러와 인덱스와 달러와의 추이와 그리고 MSCI 신흥국과 그리고 S&P 500 지수와의 상대 강도를 한번 추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으로 쏠려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높다는 관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만 약세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2003년도 이후부터 가장 저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어떤 선진국과의 증시를 비교했을 때 저평가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은 염두를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화 추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독일 쪽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유로존의 수장 국가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독일인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독일도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부진의 뒷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독일하게 되면은 그래도 유로존의 우등생 그리고 기계 쪽이나 자동차의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 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가끔씩 벌써 한두 분기 정도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이번 3분기까지도 마이너스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쪽이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작년부터 계속 하강만 이어지다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50대로 기준점으로 이탈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여전히 부진함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제 또 유럽 시장이나 시장의 관심을 또 많이 받던 부분들이 복합 제조업 구매지수 관리, 구매자 관리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실업률 자체는 그래도 독일 국민의 근면성을 봐야 되나요? 그런 관점 쪽에서 3%대는 여전히 저점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 부담감이 뚜렷한 제조업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려감이 높은 가운데 또 하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고점에서 계속 하향돼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독일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GDP의 한 5%까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성장하는 나라가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는 성장세를 보이는 쪽이 브라질밖에 없다는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도 여전히 특히 폭스바겐이 가장 중국 쪽에서 성과를 냈던 대표적인 업체인데 중국 시장도 지금 거의 두 자릿수 쪽으로 시장 성장이 정체 하향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가장 떨고 있는 게 이번에 10월 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이 어떤 노딜 브렉시트로 또 나간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유럽의 시장인 영국에서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독일의 자동차 업종은 또 한 번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독일은 또 정치적인 입지까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연합 여당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 민주 연합당이죠. 이 기민당과 관련돼서 이번에 8월 달에 동독 지역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간신히 1위를 할 정도로 정치적인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독일은 위대한 대안이라고 하는 이쪽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불평등 심화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경제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포퓰리즘이 좀 강하게 독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변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독일도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 대표적으로 ECB가 통화정책 관련돼서 어떤 완화적인 흐름들에 맞춰서 재정정책까지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한 30%는 앞으로 독일의 재정정책 강화를 통해서 뭔가 변화 요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독일은 균형 재정 정책, 대표적인 블랙 제로 정책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부터 국채를 신규로 발행하지 않으면서 이어지고 있는 재정 정책을 강화시켰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완화 쪽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독일의 정책적인 변화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통화와 재정적인 정책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 쪽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 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미중 얘기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예. 참 진짜 근데 네. 지난주 금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각 언론사나 뭐 세계 외신들이나 스몰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네. 판을 깔아줄 것이다. 속된 말로 네. 얘기가 있을 것인데 예. 차관급 협상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4라운드가 시작될 텐데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면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벌써 이제 화요일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예.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장이 조금 이렇게 밀리고 뭐 했던 거는 이른바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나타났던 게 딱 그거였죠. 중국 협상단이 몬태나주하고 네브라스카주의 무슨 농장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 취소되고, 그리고 뭐 조기 귀국한다 하는 이 보도에 그만큼 시장이 좀 민감했는데, 예. 뭐 이렇게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나오는 공개적인 성명은 그래도 우호적이에요. 뭐 건설적인, 컨스트럭티브한 뭐 얘기를 했다, 뭐. 얘기를 했다 예. 이런 식이었고. 또 뒤에 나오는 얘기로는 그 뭐 중국이 안 가려고 해서 안 간 게 아니고 미국이 그걸 갖다가 안 했고 문우신 장관이 안 가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트럼프가 놀랐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뭐 어쨌거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모든 게 10월 1일 이후를 보자 싶네요. 그러니까 회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장관급 회담? 아니요. 국경절 한번 지나고 아 예. 시진핑 주석이나 뭐 이렇게 예, 예, 이야기가 예. 좀 나오겠죠. 네. 국경절 지나고 나서 뭐 그래도 70주년 아닙니까? 예. 70주년이고 나름대로 좀 거대하게 준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요즘 우리 마음껏 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청명한 가을을 갖다 즐길 수 있는 것도 이 70주년 건국절 때문 아닌가 싶어요. 공장 안 돌린대요 요즘에. 그런 것들 네, 진짜로. 그 공장을 안 돌리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내지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인가 싶기도 하겠으나 조금 이렇게 큰 행사 앞두고 조용하죠. 예. 뭐 황제께서 그것을 뭐 스모그 마시면서 그 할 순 없잖아요. 열병식 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시장도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확인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번 주 들어서 여기저기서 제가 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얘기예요? 과연 나는 전면적인 합의를 원한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그렇죠. 뭐 부분적인 합의, 스몰 딜보다는 전면적인 딜을 원한다. 예, 컴플리트란 표현을 쓰면서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 갑자기 좀 레토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게 우선 이 사안 자체가 너희들 우리 뭐 농산물 좀 얼마나 사줄래? 무슨 뭐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를 좀 줄이자 우리가 너희 상대로 그리고 금융시장 열어라 뭐 이런 차원도 차원이겠지만 거기다 뭐 지적재산권 같은 걸로 깊이 들어가면 그거 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패권 다툼이라는 그쵸. 큰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히려 더 실질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자꾸 장이 위태위태하니까 22도 연준도 시장이 어지간하면 해달라는 건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는데 그쵸. 조금 이렇게 22에 비해서 연준은 조금 이렇게 흔쾌한 모습을 안 보여줘서 그렇지 네. 이런 와중에 만약에 그냥 덜컥 우리 타결됐어요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나서 경기가 꺾였든 뭐가 되었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다면은 꺾인다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답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대선 치르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뭐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뭐가 됐거나 뭐 경제가 좀 나빠지거나 뭐 하면 이거 다 중국 탓이야라고 또 몰아붙일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참 그럴 때 보면 천재 같아요. 그런 것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수시로 들여다보시겠지만 오늘 좀 전에 올라와 있던 CNBC 기사를 갖다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예,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네 개의 차트가 있는데 예. 이게 결국 글로벌 이코노미 슈퍼파워니까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슈퍼파워로서의 중국의 부상, 위상 뭐 예.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거다 말이에요. 자, 무슨 그림들인가 했더만 GDP입니다. 와, 많이 올라왔네요. GDP인데요. 이게 지금 제일 위에 당연히 US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완전히 뭐 길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대로 US 달러래요. 무슨 뭐 1100만 단위도 아니고 쭉 읽어와 보니까 20조 뭐 4940억, 41억 달러예요. 예. 20조 달러 미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2018년 작년 기준으로. 예. 중국은 13조 6천억 달러 정도인 거예요. 이 기사 보시니 보니까 2010년부터 일본을 제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세계 2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뒤투군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순서가 쭉 나오죠.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태리 이런 순서로 쭉 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나름대로 좀 선방하네요. 선방하고 있네요. 예. 호주나 스페인, 멕시코가 우리 뒤에 있네요. 예. 네, 이런 상황. 참 저런 거 보면 우리 시장 참 아깝죠. 그렇죠. 예? 저런 지표도 브라질보다 저런 거 보면은 지금 못 가는 브라질, 이태리 이런 데보다도 못하니까 예. 러시아보다도 못하네요. 자, 예. 그다음 두 번째 차트는 또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마오쩌둥 그다음에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예. 중국 지도자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덩샤오핑 때부터 그전에는 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쭉 올라오는 GDP가 이때부터 덩샤오핑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가속도가 붙네요. 가속도가 붙고 있고 2008년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도 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CNBC가 보도한 이 지금 두 개를 봤습니다만 네 개의 차트를 바라보는 미국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 번째 제목은 Factory of the World입니다. 세계의 공장. 그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90년대 이후로 특히 2000년대 접어들어서부터 예. 이 파란색은 상품 교역에 있어서 수입 쪽 수입이고. 그리고 이거는 엑스포. 수출 쪽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빨간색 실선은 전 세계 GDP에 있어서 교역이 예. GDP 가운데 얼마를 차지하는가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 그래프의 의미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 2006년 이 무렵까지는 수출이 굉장히 컸는데 중국에 있어서 교역 GDP에서 비중이 이렇게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도 어떻게 내수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갔다. 많이 가고 있다라고도 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그래프의 속도입니다.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붐 해서 또 보니까 또 이 차트를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중국 안으로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해마다 예. 이런 식이고 이쪽은 이제 중국 사람들의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고 뭐 한눈에 보더라도 들어온 돈이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예. 자, 만약에 저런 저 추세를 갖다가 계속 내버려 둔다면은 미국도 상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과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제 덜 컸을 때 싹을 뭐 우리가 하는 얘기로 드러낸다고 네. 막 그런 거죠. 옛날에 그 누구였나요? 레리 홈스였나? 그 헤비급 챔피언이 예. 세계 헤비급 챔피언의 스파링 파트너로 하다가 결국 세계 챔피언까지 갑니다. 뭐 그런 그것도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길게 간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길게 가고 중국이 금방 이제 떨어질 정도로 체력이 약하거나 뭐 펀더멘털 자체가 취약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인 거잖아요. 중국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되죠. 굉장히 좀 이렇게 중국 친화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의 기준은 주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방송이나 칼럼,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보지만 중국 친화적인 학자나 전문가들 중국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대단한 저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다시 제패할 것이다. 다시 세계사의 주역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극단의 반대쪽은 뭐죠? 중국 저거 결국 제대로 한번 성장통 한번 겪어야 되고 남들 다 했던 그 뭡니까? 급속도로 돈 또 올라서 확 오다가 오는 그 쌓인 모든 것들 무너질 구조리들 한번 무너진다. 엄청난 부패, 부동산 쪽 뭐 할 것 없이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중국발 위기설 뭐 계속 이렇게 흉흉하게 도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쪽 얘기 들으면 그럴듯하고 이쪽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한 가지 중국이 또 너무 오판하지 않았으면 싶다는 거죠. 어떤 오판이요? 지난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3천억 때리고 13일 날 크리스마스 때문에 12월 15일까지 연기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뭐 관세 일부 또 면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쟤들 자꾸 물러서네. 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더 세게 나가버리고 뭐. 괜히 그 뭡니까 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 환구시보의 편집장 후시진 트위트를 통해 갖고도 그냥 좀 과격하게 좀 애껴도 될 만한 멘트까지 날리면서 미국을 자극한다든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위치가 칼 끝을 잡다가 이게 슬 칼자루 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은 오버할 수도 있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만 가끔씩 버럭버럭거리는 것고 즉흥적인 것고 충동적인 것지만 나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치밀한 면도 우리가 그 계속 확인해 왔잖아요. 그리고 뒤끝 있고 그렇죠. 그리고 했던 말은 꼭 또 지키고. 뭐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 트럼프한테 도발을 했다가 아직까지 안 갚음을 안 당한 사람은 그 이란의 삼성 장군하고 윌리엄 더들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래서 이 싸움은 오래 간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마다 결국 우리가 결국 마감 시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냐 한 줄짜리 시황을 자주 접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사실 뭐 단기에 끝날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자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독일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유수 대표하고도 얘기했는데 독일 하면 사실 유로존의 수장 국가, 독일 하면 뭐 전통적인 강국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가 경기가 좀 흔들리나 봐요. 그러니까요. 독일 하면 뭔가 이 제조 엄청 세 보이잖아요.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오래가고 믿을만할 것 같아요. 자동차 굉장히 좋고. 근데 자동차는 또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장고장 많고 AS 좀 부실하고. 지난번 그 BMW 520 보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들만 불타는 게 아니더만요. 아 그래요? 차 중에 달리다가 이렇게 불나는 차가 많아요. 그냥 보도가 안 될 뿐이지. 그런데 anyway 독일의 유로존의 맹주 독일 제조업 강국 독일 자 지표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마켓에서 이제 발표하는 PMI죠.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Purchase Manager Index 자 나왔는데 우선 제조 PMI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흰색입니다. 지금 일단 추세가 이렇게 쉽죠. 여기서 가운데 이 50, 이 지표의 의미 50이면은 그래도 그나마 경기가 괜찮다. 확장 국면이다. 50 아래로 가면은 경기가 위축, 뭐 쪼그라드는 국면이 되는데 이게 지금 50 아래에 내려온 지가 금년 들어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 2, 3월부터 이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확 꺾이네요, 우리. 확 꺾이고 있죠. 41.4. 지난달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달에 사실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한번 반등이 나오고 싶다가 훅 꺾인 거예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참 밑돌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미국도 독일도 할 것 없이 다들 제조업보다 그래도 서비스업은 조금 형편이 나라고 했는데 얘도 지금 끌려옵니다. 같이 내려오네요. 그럼 이 위에 파란색
아직은 뭐 52인데요. 53.5. 예. 시장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죠. 지난달에도 54.8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한 이 종합 PMI도 결국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일 닥스 보시죠. 자, 요즘 이렇게 증시 일간 차트를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은 어지간하면은 어디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하면 헷갈립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예. 단지 우리만 한눈에 보면 보이죠. 얘들보다도 우하향 각이니까. 그렇죠. 예. 자, 여기 12월 26일, 27일 이때부터 해서 다들 올라왔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그쵸. 이후부터. 예. 그렇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8월달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리고 뭐 했던 이 과정인데 돌아는 왔습니다만 얘도 지금 아직 뭐죠? 크리스마스 이후 추세선을 갖다가 다시 올라섰다는 없네요. 즉 그게. 지난 8월 1일 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그 충격은 다 회복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했고 어제 이제 독일 증시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끝에 보이죠. 예. 유로도 어제 결국 약세로 갔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경기 따라 환율이 좀 그런데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 아래로 내려왔는데 1유로당 1.1달러. 자, 그럼 이게 1.03, 1.04까지는 우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예. 진짜 이러다가 1대1까지도 가나? 물론 유로화가 출범되고 나서 초기에는 말이죠. 이렇게 0.8대, 0.9, 즉 80센트, 90센트 때 달러보다 약한 시절도 예.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익숙하기로는 유로는 어쨌거나 환전하시다 보면 늘 유로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런 상황.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8월 접어들면서 예. 증시도 오르고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하던 이 흐름에서 10년물, 30년물 할 것 없이 좀 오르다가 이렇게 다시 어제 결국 국채 수익률이 예.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좀 뭐죠? 또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느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하락세라고 하나 퀘스천 마크를 붙인 이유는 순전히 그냥 저 차트를 많이 보는 의존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돌고 나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 모습이 예. 꼭지 찍고 돌았다는 모습보다는 이쪽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 차원으로 자꾸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퀘스천 예. 마크입니다. 뭐 그런 식이고 단지 여기서 이제 독일이 아직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지금은 없어 보이는 네.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심지어 어제 드라기 총재가 유럽 의회에 불려나가지고 뭐 질문 가운데 헬리콥터머니 얘기가 나오니까 예. 나름 드라기 총재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MMT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 아닙니까? 예. 현대 화폐 이론 통화 이론 그거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요지는 뭐죠? 그냥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경제 주체한테 필요한 대로 탁탁탁탁 꽂아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거의 뭐 헬리콥터머니나 다를 바가 그쵸. 없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억 싶은 사람 중에 이제 그쪽으로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양반이 옐런 의장하고 같이 부의장 했던 스탠리 피셔. 이 양반은 대단한 겁니다. MIT 경제학 교수 할 때 예. 버냉케하고 드라기 둘 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경제학 둘 다 지도교수 논문이 논문 지도교수예요. 박사학위.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제자로 두고 피셔. 있는 거예요. 예. 피셔. 뭐 그레고리 맨큐도 뭐 다 피셔 제자고 이런 식인데 그 스탠리 피셔가 요즘 이제 자꾸 이 MMT 쪽을 갖다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이나 논문들을 갖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지는 이제는 결국 지난번 추석 연휴 첫날 있었던 지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22 통화정책회의 때도 드라기는 계속해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재정을 해라. 재정정책이 감당해달라. 그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독일이 지금 뭐 3분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나 경기란 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이라 가지고 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요? 자신감이 있는 건지 근데 제가 봐서는 독일이 맞다고 봅니다. 애들 크다 보면 이렇게 감기도 앓고 뭐 홍역도 앓고 뭐 좀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깨지고 예. 하고 그렇게 해서 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채기 하나 없이 애를 갖다가 다 키워서 장가를 보내려 합니까? 그게 2008년 이후에 증시죠. 2008년 이후에 전부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 당국의
시장 대응이죠. 그쵸. 요즘 저의 고민은 그겁니다. 지난주 주간전망대 진행하다가 같이 패널분들하고 토론하는 와중에 머리가 띵해졌는데 저는 계속 시장이 철없다. 너무 보챈다. 또 양적 완화해달라. 금리 내려달라. 50BP 해달라. 너무 이런 식으로 보챈다 쪽으로 조금 기울여 있었더니 다른 패널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시장 버릇 나쁘게 된 게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정책당국 아니냐? 이렇게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그러다 보면 뭐 기업이 실적이 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주가가 좀 과하게 오를 때면 좀 조정도 받고 이게 당연한 시장인데 시장의 속성인데 그걸 갖다가 못하게 빠지지 않게 나빠지는 모습을 안 보이게끔 좀 과하게 그냥 계속 그렇게 부양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끌고 온 그쪽이 더 잘못된 거 아니냐? 상당히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누가 더 나쁘지? 제가 저렇게 철이 없고 버릇이 나쁜 거야 아니면 쟤를 갖다 저렇게 키운 게 쟤들 부모야?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미국이 경제가 지금 뭐 저희가 배우기로는 순환 국면에서 네. 확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얘는 맨날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쯤 이게 여전히 좋아요. 어제 나온 PMI도 미국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나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연준이 잘했고 트럼프가 잘했냐. 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 세상을 그렇게 늘 뭐 중국 조져가면서 그렇게 왔나 싶기도 한데 참 어쨌거나 야, 이 부분은 좀 묘합니다. 요거 잠시 한번 복귀해 보시죠. 예, 예. 좀 오래됐습니다만 지난 FMC에서 점도표만 보시죠. 예, 예. 여기서 빨간색 별 표시로 이렇게 해뒀던 부분이 중간값입니다. 자, 이미 내려와서 1.75에서 2% 여기가 지금 현 레벨 아니에요. 그쵸. 이번에 금리 내려서. 내렸으니까. 근데 2019년 말에 중간값은 여기예요. 금년에 이제 중간값만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더 내리지 말자. 예. 내년에도 그냥 가자. 후내년에 가서 한번 올리자. 그리고 2022년에 가서도 한번 더 올리자. 원래 그랬죠. 지금 중간값은 이 모습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묘한 명제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파적 금리 인하.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왜 7월 달에 파월 회장이 말했던 우리 이번에 25p 금리 내리는데 금융위 이후 첫 금리 인하였죠. 이거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라는 표현. 그죠? 이게 그때 왜 다우가 300포인트나 빠졌죠? 이거는 금리 인하의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는 파월 말 때문에 다우가 300포인트나 빠졌다는 얘기였죠. 이 미드 사이클의 이 사이클 갖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 그동안 계속 경기 확장 국면 사이클 내지는 애매하게 경기 사이클 중간에 금리 조정. 근데 저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저 미드 사이클의 사이클이 애매하게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와중에 조정 하도 시장이 흔들리고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점도표에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겁니다. 연준이나 ECB나 할 것 없이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 바로 우리는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기본 스탠스는 여전하고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 쪽으로 발을 갖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 시장이 그 이후에 훅 치고 나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야, 이 정도까지 재료가 나오는데도 못 가면은 이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좀 찜찜한 것은 저는 아직까지 미친 듯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마지막 불꽃쇼가 있을 듯 해서 그래서 그걸 앞두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누가 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아니면은 그런 마지막 미친 듯이 못 먹어도 골을 한번 외치고 싶은 어떤 모멘텀이 뭐로 한번 나와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구간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일 시진핑 주석 폼 잡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보시죠. 예, 요즘에 그 타짜 때문에 영화 때문에 그 김웅수 씨가 묵고 더블로 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짧게 네. 한 1분 내외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9월이고요. 10월 네.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좀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애매해요 지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갈지 말지도 예. 모르겠고. 제가 뭐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 못 빼니까. 아 그래요? 예. 금시초문인데? 알겠습니다. 예, 저희 큰 놈 좀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 그래, 이 상황인데 지금, 예,
이렇게 보시죠. 뭐 저기 코스피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요선을 한번 끄어보시죠. 다들 차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HTS나 이런데 이 선이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도 한번 걸렸다가 그쵸. 쿵 내려왔는데 그 다음 걸리고 또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려올 때는 또 걸리고 두 번 예. 걸렸다가 이제 깨지니까 또 올라올 때 또 걸렸고 그러니 러플리 한 2135라운드? 또 2130이에요? 또 뭐 그 정도 예.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환율은 모르겠습니다. 또 뭐 1200원을 앞두고 당국이 조금 개입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미 94, 95원 레벨에서부터 이렇게 미리 약간 예. 예비 방어진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에서 뭐 한 95 사이 정도? 요 안에서 노는 상황이 아닐까. 일목균형표 띄우시면 그냥 구름대 안에서 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또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